올해 드래프트를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합니다. 거의 100%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2019년 전년 방향은 저희들이 내야수 센터라인 보강을 저희들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센터라인이 강해야 힘이 강하고 센터라인은 용병으로서 대처가 늘어있기 때문에 결국 센터라인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들 원하는 선수들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포수 랭킹 1위군으로 생각했던 김동완과 이병훈은 두 명을 다 저희들이 증명했다는 게 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